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개 구절 짧아서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군대에서 이등병이었을 때 제가 속한 저희 소대에만 따로 그 넓은 탄약고가 있는 부대에 경계 지원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곳이어서 거기 있는 부대만으로 이 넓은 곳을 다 커버해서 보초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차에 시간이 되면 병사들이 다 탑니다. 타면은 차를 타고 가면서 초소인데 막 둘씩 떨궈놓고 가는 거예요. 둘씩 떨구고 가고 해가지고 쭉 돌리고 나면은 다음 사람들이 이제 경계를 쓰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넓은 곳 가운데에서 두 사람씩 약 3시간 정도 경계를 쓰는 겁니다. 그거를 계속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시간들을 잠시 보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서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하는 거예요. 밖에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뭐였고, 좋아하는 영화가 뭐였고, 좋아하는 음악은 뭐였고, 밖에서 뭐 연애했던 얘기부터 해서 뭐 인생 얘기, 내 꿈이 뭐고 막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는데, 한 번은 제가 제일 어려워했던 선임병, 저희 분대장이었던 이 허모 병장님과 함께 근무를 쓴 일이 있었어요. 그분과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정말 기억에 지금도 남는 게 주성치 영화 얘기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둘이로 막 얘기하면서 막 재밌는 얘기를 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 할 얘기가 없어서 그 모든 소재가 고갈된 다음에 잠시 좀 적막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저에게 한마디 질문을 했어요. 근데 너 왜 교회 다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신기하게도 그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몇 살 터울에 인천 사는 분이었는데 웬만하면 교회를 가봤을 것 같은데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웬 이등병이 왔는데 축구도 못해, 삽질도 못해, 근데 뭐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교회 갈 수 있어요 물어보고, 쉬는 시간 있으면 혼자 관물대 보면서 성경책 보고 있으니까 얘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얘 이상한 애인가? 관심사병인가? 이런 생각했던 거예요. 처음에 부대 가자마자 다음 주에 진지공사를 제일 먼저 가게 됐었는데, 진지공사 가서 텐트에서 둘이 있는 시간이 잠깐 있었어요. 휴식하니 둘이 있는데 제가 너무 긴장했으니까 야 편히 있어, 야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거 하라니까 주섬주섬 건빵주머니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성경책 꺼내가지고 읽고 있으니까 저한테 얘기하기를 발로 뻥 차버리고 싶었대요.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얘 뭐지? 한 거예요. 주일이면 모처럼 같이 좀 친목도 다지고 PX에서 뭐도 하고 막 잠도 더 자고 오전에 출발 비디오 보고 막 하고 하면 너무나 좋은데 막 지 혼자 막 주일날인데도 전투복 챙겨 입고서 막 교회 간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쟤 왜 저러나 신기했겠죠. 뭔가 막 걱정도 되고요. 제 부대에 적응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신 안에 묵혀뒀던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너 교회 왜 다녀? 그 질문을 받는데 제가 아, 때가 왔구나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이 시간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막 떨리는 마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꺼냈어요. 마치 막 모세가 바로 앞에 선 기분이 이런 걸까 생각을 했어요. 그도 그럴게 저는 그 당시에 백유류가도 가지 않은 중대 막내 이등병이었었고 그분은 병장이면서 저희 분대장이면서 또한 저희 중대는 이제 특공무술을 하는데 특공무술 조교는 한 명만 할 수 있어요. 전체 중에 제일 좀 약간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막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였어요. 허병장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남들과 다른 음식 먹고 다른 옷 입고 다른 생각하고 막 이상한 생각들만 하고 있고 TV도 안 보고 뭐 이러는 것 아닙니다. 똑같이 밥 먹고 잠자고 기쁘고 슬퍼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하시고 인격적인 존재가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을 때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어요.
뭐 결론은 좋지 않았었지만 시작은 그랬어요.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그 시간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때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감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전처럼 보고 듣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까? 슬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기쁨이 사라집니까? 감정이 사라집니까? 생각할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모든 감정과 감각과 기억들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전처럼 생각할 수 없어요. 이전처럼 행동할 수 없어요. 이전처럼 말할 수 없어요. 나는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공동체에 있을 때 한 자매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그분이 원래 그렇게 술을 좋아하셨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고 친구들하고 술을 자주 많이 마시셨대요. 그게 그분의 인생에 너무 큰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그분이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습관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술을 마시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다음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정말 술 생각날 만한 그런 아픈 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또한 좋아하는 친구들과의 약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술을 다시 마시자니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고 또 안 마시자니 즐거움을 잃은 것 같아서 너무 별로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전에 잘 몰랐을 때는 그냥 뭐 이런 걱정 없이 원하는 대로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냥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서 예전보다 더 내가 힘들어진 것 같다. 이게 그분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오히려 제 마음에 너무나 반가운 기분이 드는 거예요. 너무 반가우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새롭고 놀라운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생겼어요. 그래서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였어요.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괴로운 일이 아니라 자매님에게 큰 변화가 이미 일어났다는 증거예요. 이제 자매님의 감각과 만족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예전에 즐거워했던 걸로 즐거워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애벌레가 나뭇잎 먹다가 나비가 되면 꿀을 먹는 것과 같이 이제 다시 이전의 것들을 찾지 않고 새로운 기쁨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릇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감각은 변했는데 삶의 자리는 아직 완전한 변화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과도기 상태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점차 새로운 습관이 생기고 삶이 함께 변하면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이후에도 그런 고민에 빠지셨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후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으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은요 우리가 뭐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고 몇 년은 다녀야 뭐 해야 기도는 더 많이 해야 그 다음 우리가 뭐가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몇 년 다녔느냐에 따라서 몇 년 주님 알았느냐에 따라서 그 연차에 따라서 우리 안에 변화가 달라진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입맛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감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전의 일들에 우리가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기쁨, 이전의 갈망, 이전의 아픔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의 방식들을 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했었던 과거의 방식대로 내가 선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상처받을까, 다칠까봐 요리조리 피하면서 회피했던 그 모든 길들을 가지 않고 그냥 내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남으로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계속 보고 있고 오늘이 하박국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목도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인데 왜 이곳 가운데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것이고 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대적들은 왜 저렇게 번성하고 있는 것인가? 그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홀로 고뇌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과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원래 그가 하나님께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서 여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의 질문에 대한 전제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자신의 상황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진단하고서 내가 낸 솔루션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하나님께 촉구하는 자였어요.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후로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께 방법을 구하고 그분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을 때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그 연못 가운데 물이 동할 때 누군가가 먼저 빠지면 먼저 빠진 사람은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었는데 그가 거기에 빠지곤 싶지만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에 그냥 자리 깔고 누워 있었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그냥 거기 누워 있었어요. 그냥 변화가 없는데 그냥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질문하십니다.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을 듣고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들어가서 저기 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누군가 저를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아서 전 저기 갈 수가 없어 맨날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낫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이에 대한 합당한 대답은 네 아니면 아니오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해야 될 대답을 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에 매여서 이 패배에 너무나 매여가지고 자신의 실패담만 그냥 줄줄줄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내 방법에 매여서 내 방법의 실패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박국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상황을 하나님께서 가만 보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짜 제대로 된 왕을 보내주실 것이다 믿었을 것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왕이 일어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이 예배에 대한 개혁이 일어나고 이 나라가 흥왕케 되어서 초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과 이집트를 우리가 무찌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는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계획을 알려주시죠. 그가 너무나 미워하고 있었던 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번성하면 안 되는 그 바벨론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제 이전에 있었던 그 육적인 감각들이 퇴화하고 새로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하는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아멘.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아까 이진기 전사님 찬양할 때에도 이 가사에 이 찬양의 고백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무화과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엔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에 수확할 게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이 상황을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 살펴보면 완전히 망한 상태를 의미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작물들은 이스라엘에 너무나 현저하고 너무나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팔레스타인의 아우니치를 가서 이제 베들레헴 인근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 일이 있었었는데 제일 처음 방문하는 곳이 팀원들이랑 기도하면서 어디를 갈까 했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은 그 집 건물이 있는데 그 앞에 포도밭이 쫙 있는 곳이었어요. 저기 가자. 저기 뭔가 좋아 보인다 하고 갔어요. 저희가 한 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가자고 해가지고 갔는데 이분들이 이제 무슬림들이다 보니까 손님 대접을 잘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니까 또 동양인들이 와서 자기 집 오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딸 하나 있는 집인데 저희 앉혀놓고는 막 이렇게 신기해가지고 이 말 저 말 막 저희에 붙여보는 거죠. 제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큰 쟁반에다가 그 아까 밭에서 봤었던 그 포도를 몇 송이를 이렇게 담아서 주는 거예요.
저희가 막 별로 먹지도 못했었던 때라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막 전달을 하는데 헛겁지겁 먹으면서 그렇게 달고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다 먹지도 못했었어요. 그렇게 그 땅이 포도가 엄청 그 포도가 탐스럽게 자라는 땅입니다. 그 땅이.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 하죠. 가는 곳들마다 웬만한 집들이 자기 집에서 땄다고 자랑하면서 이 정말 그 너무 익어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무화과 열매를 줘요. 참 거기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들이 자랑하는 과일이죠. 또 올리브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 과일 열매를 따서 바로 먹기도 하지만 딴 것을 바로 압착해서 기름을 짜죠. 그걸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죠. 압착하고 나서 남은 찌꺼기 어떻게 하는가? 이거 그냥 버리지 않고 이거를 또 끓여가지고 기름을 또 짜요. 이게 퓨어 오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오일들을 가지고서 이거를 먹기도 하고요. 또 향유로 쓰고 그렇죠? 향유로 쓰고 등유로도 썼어요. 이게 정말 버릴 게 없는 나무예요. 이 가지, 나뭇가지, 올리브나무 가지에서도 기름을 짜냅니다. 그 올리브나무가 굉장히 단단하고 좋은 수목이어가지고 이걸 깎아서 그릇도 만들고 조각품도 만들어요. 버릴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 먹는 문화 가운데 올리브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올리브 오일이 빵 이렇게 뜯어가지고 올리브 오일 찍어가지고 가루 찍어 먹는 게 일반적인 식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모든 것이 사라진 순간. 여기 있는 것이 없으면 그냥 식탁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삶의 질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 뿐만 아니라 밭에 밀도 수확할 수가 없고 그리고 가축 한 마리 없는 참혹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철저히 망한 상태.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대출도 받을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박국은 뭘 하고 있는가?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그 상황에서 하박국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죠? 다 이제 내려놓고 진짜 망해서 와, 이제 망했다, 다 필요 없어, 막 살아야지, 다 망해버려라 이러면서 다 그냥 자포자기해버리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죠. 그의 삶에 있어서 이 기쁨과 즐거움의 축이 이동해버린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조건이 달라진 거예요. 인생에 이전에는 그의 기쁨의 기준이 소유와 성취에 좌우되었었다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고 없을수록 비참했던 인생이었다면 이제 그의 이 기쁨과 즐거움의 기준이 더 이상 그게 아니게 된 거예요.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랬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어부였죠. 하루 어획량에 따라 기쁨의 이 수준이 달라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참혹한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아무 기쁨도 얻을 수 없는 그날, 그때 그가 절망 가운데에서 포기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어떻습니까? 그가 바라던 최고의 날이잖아요. 만선의 기쁨을 얻은 날. 일반적인 날이라면 그렇게 해서 배를 끌고 무태 나왔을 때 야, 식당 잡아, 오늘 회식이다, 야, 너무 좋아, 기분 좋아,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겠죠. 그런데 그는 그 만선의 무거운 배를 끌고 육지에 오자마자 바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께 무릎 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그에게 새로운 기쁨의 미션을 주시죠. 나랑 함께 가자. 내가 이제 너를 후로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게 할 것이야. 이제 너는 이 영혼의 돌이킴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변화된 그의 이 새로운 갈망을 바로 만족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박국은 이처럼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기쁨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그럼 이제 무엇을 기뻐하는가? 더 이상 많은 수확과 재산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면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하는가? 그것에 대해 하박국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표현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다. 여호와를, 그분을 기뻐할 것이다.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주님, 그분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부어주실 은혜, 주님이 내게 부어주실 재물, 주님이 내게 부어주실 은사,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무엇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 그분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가.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아, 기쁨이 그분께 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 주식 그래프처럼 이게 떨어질 땐 나도 함께 떨어지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마르지 않는 기쁨이 내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이제 더 이상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고 돈 벌 필요도 없고 막 살아도 기뻐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투자도 하고 돈도 벌고 건강하게 살아야죠.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라도 그것이 그로 인해 얻어내는 물질이나 성공이나 건강이 그것이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걸 얻어낸다 할지라도 그게 없음으로 사라져버릴 것이라면, 그게 내 손에 쥐어진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다스린다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을 누가 주시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로는 실패와 아픔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화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요함이고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덮고도 넘치는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단지 문제가 내 앞에 보이지 않고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승리가 아니죠.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꼭 부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유가 많아도요, 많이 있는데도 늘 마음 한켠에 상실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가져도 부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에 갈등이 없어서, 당장에 뭔가 문제가 없으니까 별로 그렇게 힘들 일이 없을 것 같이 생각될지라도 취약한 관계에 대해, 두려운 관계에 대해서 기피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문제를 덮어두고서 있는 그 거짓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머물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진짜 자유와 진짜 기쁨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를 덮어두거나 회피해서 안 되는 것이죠. 대강 그냥 덮어두고 그냥 회피하고 있는, 한쪽에 치워두고 있는 문제는 언제 어디에서 내 눈이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 더 큰 문제가 되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극복하거나 아니면 초월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혀서 정말 그 문제를 풀어내는 극복을 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가 있건 없건 절대 영향받지 않는 초월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덮어둔 모든 그 문제는 그냥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와 함께 살게 됐는데 함께 사는 친구가 나보다 더 덜 씻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같이 사는데 내가 괴로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친구와 잘 이야기해서 서로 납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서로 이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렇게 되었다면 그럼 극복하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너무 과하게 신경 쓴다 생각해서 신경 쓰지 않고 서로 이해하며 살던가 어느 정도 포기하며 살 수 있게 되면 그냥 마음 편하게 살자 하면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싫으면서 말도 못하고 그냥 나이스하게 당장에 불편한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말도 못하고 꿍 하고 참고만 있으면 이건 회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사실 회피하면서 해결될 줄 착각해요. 회피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짓 해방과 자유에 머물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 문제 앞으로 인도하세요. 그 문제 앞으로. 문제를 가리고 있는 모든 장막들을 거두시고 우리가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내 앞에 계속 오는 거야? 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을 때 주세요.
우리 마음이 감당할 수 있을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은혜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문제를 하나씩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이제 이기면 되니까, 해결하면 되니까, 주님과 함께 진짜 문제를 극복하고 진짜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공동체에 있으면서 형제자매들과 이야기할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형제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대부분의 형제님들이 이상형에 대한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대부분 많은 형제님,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많은 형제님들이 이것에 공감을 하세요. 조용한데 밝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약간 좀 모순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조용하면서 밝지? 그럴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제님들이. 예. 이게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냥 그런 느낌. 실제 그런지는 상관없어요. 결혼한 다음에 아니더라고요,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 느낌이에요. 예, 느낌. 근데 자매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자매인들이 어려워하는 이성상이 있어요. 아저씨 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남자가 나이 들면 다 아저씨지, 소년인가. 그렇잖아요. 그럼 당연한 걸 갖다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근데 이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죠. 남성의 어떤 권위적인 느낌을 어려워하는 거죠. 권위적인 느낌. 그래서 형제님이 조금만 그걸 신경을 쓰면은 얼마든지 충분히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가만 보면요, 이 형제들이 생각하는 것과 자매들이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혀 다른 각각의 기호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피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호는 각자의 어린 시절의 상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연약하죠. 남자든 여자든.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약하다 할 수 있지만 어릴 땐 남자도 약하거든요. 어릴 때 내가 연약할 때 경험했었던 강한 여성 또는 강한 남성에 대한 경험, 그게 잔소리가 많은 어머니이든 폭력적인 아버지든 선생님이든 이웃이든 누나든 오빠든, 내가 경험했었던 그 사람에 대한 아픈 기억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도 그런 것 같아. 이 사람도 비슷한 사람 같아. 똑같은 사람이야. 날 또 힘들게 하겠지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아픔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선택지를 회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선택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사회 가운데 내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아져요. 회피하기 더 쉬워져요. 싫은 것은 다 피하고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면서 내가 나 이제 극복했구나, 나 이제 예전 같지 않아,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에서 형을 떠나 바다나라와 도망갔었던 야곱이 마치 그곳 가운데 달라진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하지만 다시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 그 앞에 전혀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로 인하여 그가 괴로워하게 되었죠. 결국 얍복강에서의 그 씨름이 아니었으면 야곱은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해결해야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내가 회피하고 회피하면서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의 모든 회피적인 결정들이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과연 이겨낼 수 있는가?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곧 나의 힘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부어집니다. 그분이 힘이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나 클 때, 문제를 감당할 힘이 없을 때, 해결할 만한 방도가 떠오르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능력이나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박국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내가 뛰어다닌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사슴을 살듯이 가볍고 날래고 민첩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험한 산악 지역에서도 잘 뛰어다니죠. 근데 이스라엘 가면 지금 이스라엘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의 그런 험준한 광야에 절벽이 있는 골짜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참 신기한 광경이 뭐냐면은 그런 곳 가운데 간혹 사냥이나 염소 같은 것들이 그 절벽에 있는 그 틈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마치 클라이밍 하는 사람들이 겨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나와 있는 작은 그런 그런 나와 있는 부분에 사냥들이 거기에 서서 거기를 껑충껑충 뛰면서 절벽을 올라갑니다. 우리가 보기엔 도저히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은 곳이 그 동물들에겐 너무나 쉬운 그냥 일반적인 평탄한 길과 같은 거예요. 험준한 상지에 있을지라도 그 환경과 상황에 지배되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멈추지 않고 가볍게 그 위를 뛰어다니면서 이 상황의 어려움을 평범한 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절벽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험준한 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골짜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문제가. 도무지 넘을 수 없는 벽이었는데 이제 내가 그것을 쉽게 넘나들며 뛰어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상황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세요. 진짜 승리, 진짜 자유를 누리기 원한다면,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해야 돼요. 그냥 뭐 위로받고 그냥 내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게 아니라 진짜 평안과 자유를 원한다면 그분께 나아갑니다. 그분이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내가 그분께 드리는 무엇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드려야만 해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날마다 회복해야 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시간을 정하는 게 필요하죠. 이 장소도 중요합니다, 너무나. 순서와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요. 음악, 뭐 악기, 다양한 섬김들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도 필요해요. 하지만 절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예배 자리에 내가 참여한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이 제공된 이 교회에서 공동체 제공해주는 이 순서를 프로그램을 내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소화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이 순서를 잘하는 것, 교회에 내가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그냥 화면을 켜고만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더라도,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도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예배되게 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분께 나온 거예요. 그분께 나온 거예요. 와, 장소 좋다. 와, 뭐 준비 잘했다. 그걸로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보다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그분께 이 상한 감정,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한 영혼 한 영혼과 그 고백들을 주님이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드릴 수 없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그걸 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내게 엄청난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엄청난 원신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내 상한 마음을 원하세요. 주님이 그분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께 예배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어느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초청할 수 있어요. 그분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절대로 이것이 절대로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갈망과 목마름을 그냥 묻어두고, 아, 나 이쯤이면 그냥 살지 뭐, 이 정도면 살만하지 뭐, 그냥 묻어두고, 아, 더 힘든 때가 있겠지 뭐,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갈망과 목마름을 하나님께 폭발시키십시오. 그분께 터뜨려야 돼요. 내 모든 것을 그분만이 하실 수 있어요.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그분께 나아가는 게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면 구하는 만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을 잊어버릴 정도로 압도적인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 그분, 그분을 기대하며 나아간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분을 기대하며 찬양할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압도적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영광, 히브리어로 카보드, 무게라는 말에서 파생한 단어거든요.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며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간에 이 찬양을 하는 건요, 그냥 준비된 찬양에서 노래 그냥 부르자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부르는 거예요. 이 고백을 여러분이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 찬양을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분께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의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사망의 자리에서, 모든 어둠의 자리에서 나를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주, 내 삶과 임하여 주시옵시고, 내 뿔을 들쇠 뿔과 같이 높여주시옵시고, 신선한 기름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녀를 갈망하며 합심하여 주님께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요,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영광이.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신 이 몸에게 동참하시는 분 자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께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을 필요한 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필요한 그 자리 가운데 주님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하십니다. 주님만이 역사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 크신 권능을 경험한 내 모든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갈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만이 내 삶과 나오잖아 변화를 주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만드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하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이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방언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시 아버지 성령 역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잠잠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잠잠 있지 않겠습니다. 잠잠 있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을 지으며 어쩔 수 없는 것을 체념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는 시험 삶의 자리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면 세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갈망을 주님께 더 드리십시오.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어떤 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음성대로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갈망을 진짜 주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 바라고 있는 사회에 대하여서 여러분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토해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합심에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을 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시간이 마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내가 일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영광을 내 삶을 더 부어주시옵시고 새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원하오니 주님 역사소서. 날 치유하신 분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치유하신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일들 이루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표적과 기사가 내 모든 욕심 가운데 삶의 모든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소서. 주님의 마소서. 주님의 마소서. 모든 죄명이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상처 아픔이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이 영은 떠나갈지어다. 절망이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새 평강이 말지어다. 그새 사랑이 말지어다. 지어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치유하소서. 주님 변화시키소서. 새로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그 얼굴 빛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신실하게 사랑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또한 그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넘치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반드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기대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드리는 바로 이 장소와 이 시간이 그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지마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사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늘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